간 탄수화물을 줄인 파전. 안녕 여러분. 오늘 저는 병원에 갑니다. 이제 다시 조금 감량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감량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적게 먹고 뭔가 굶으면서 그냥 숫자를 내리는 것보다도 진짜 내 몸에 체지방을 날리고 근육은 조금 더 만들면서 약간 건강한 이제 그런 삶을 만들겠다. 나의 건강한 상태를 만들겠다. 약간 이게 궁극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몸에 어떤 게 얼마나 부족하고 상태를 아는 게 우선인 것 같아갖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대사하고 남은 것들 아니면은 뭔가 내 몸의 비타민 상태, 뭐 다양한 영양 상태 같은 거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어떤 걸 조금 더 챙겨 먹어야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몸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검사를 해보러 가려고 해요. 소변이 들어갈 곳입니다. 여기 컵에 소변을 부어서 여기 이 여기까지 채워서 오래요. 이거 공복이어야 하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아침 첫 소변이시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 아침 첫 소변이 아니면은 효과가 더 달라지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좋은 거 아침 첫 소변이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가 다 떨어졌어요. 항상 대부분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그냥 야채 같은 것만 마감 세일 시간에 보통 집 근처에 있는 마트 가서 사고 대부분 나머지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랭킹닷컴이라던가. 여러분 벌써 겨울옷이에요. 이게 뭐야? 나는 아직 여름도 제대로 못 즐겼는데 벌써 겨울옷이라니. 그런 거 알죠? 약간 비 오는 날 시원하게 쾌적하게 해놓고 이런 거 막 두르고 있으면 좋은 거. 아 진짜 이런 것도 이런 거 알죠? 이렇게 꽈배기로 이렇게 된 거 날씬해 보이는 꽈배기가 있고 좀 통통해 보이는 꽈배기가 있는데 언제쯤 이런 거를 아무 꽈배기나 입어볼까? 이런 거 어때요? 코듀로이 바지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 색깔이랑 지금 이 색깔이랑 까만색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 날씬해 보이려고 옛날에 맨날 까만색만 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입고 싶은 거 사게 되더라고요. 어? 이거 아시죠?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이거 무설탕 캔디 이거 맛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좀 그렇다.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와 이게 16,990원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비행기에서 항상 먹는 건데 진짜 조그만한 게 4,000원이거든요 이거 여기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아니 국거리 이용이 74,900원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이걸로 살려고요. 기름기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뭐 조금 잘라내고 먹으면 되죠. 아니 여기 연어가 이렇게 질이 좋고 엄청 저렴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너무 속상해요. 저도 연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걸 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엄청 싸죠. 6,490원. 근데 이게 마이너스 마진이래요. 원래 치킨값만 해도 엄청 더 비싼데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여기에 브랜딩? 이런 걸 위해서 그런 메뉴라고 알고 있어요. 대박이죠? 저만 이렇게 간촐하게. 근데 진짜 이게 한번 와서 많이 사면 뭔가 좀 과소비? 이러는데 이렇게 이 종류로만 해서 1년 동안 사면은 회원권 진짜 뽕을 뽑고도 남는다니까요 진짜. 강추. 피곤 피곤. 택배가 왔더라고요. 제가 파리를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팔로우하고 계시는 파리에서 원래 스냅 사진을 찍으시던 작가님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파리에서 찍으셨던 사진 이런 거를 기반으로 약간 굿즈 같은 그런 거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봤어요. 에펠탑이다. 멀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파리거든요. 저의 첫 유럽 여행지이기도 했었고 또 더불어 제가 첫 응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갔던 도시이기도 하고. 우와 이쁘죠? 크기도 꽤 커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걸어가야겠다. 우와 이렇게 하는 건가? 우와 이쁘다. 예쁘죠? 씻고 지금 메이크업 샵에 가요. 제가 원래 그 촬영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메이크업 샵에 가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하는데 기존에 다니는 샵은 좀 멀어가지고 촬영하는데 약간 너무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가 있는 곳으로 알아봤어요. 근데 촬영하는 날 메이크업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큰일 나니까 이제 미리 좀 테스트 해보려고 예약을 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샵 내부는 괜찮거든요.
근데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요. 아까 올라올 때 진짜 소리 지르면서 왔다니까요. 쥐가 나올 것 같다고 꼭. 왜 이렇게 유난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세상에서 벌레 뭐 이런 설치류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진짜 귀신보다 그런 게 훨씬 무서워요. 좀 더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슈얼 타임, 루슈얼 타임, 루슈얼 타임. 배가 고파갖고 별아 재미없어? 꼬마야 재미없어? 저거 좀 봐봐. 저기 봐봐. 카드를 제거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콜라도 샀어요. 아니 콜라를 원래 제로 콜라를 시켜 먹었거든요 이마트몰에서. 근데 콜라를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라를 조금 줄여보자 하는 야심찬 마음에 콜라 배달을 끊었는데 이렇게 괜히 또 비싸게 편의점에서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원 플러스 원이기도 하고 그래도 대용량 콜라 막 10병씩 집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적게 먹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셈 칠라고요. 잠에다 보고 집에 왔어요. 이제 파전을 해 먹을 건데 냉동새우랑 그리고 뭐 고추 이런 거 넣고 그리고 요거 바지락살도 사왔어요. 집에 모든 해물이 아니라 새우밖에 없어갖고 바지락살 샀고 그리고 요거 그 랭킹 수산 오징어 넣어줄게요. 이거는 제가 이거 녹여갖고 막 넷플릭스 보거나 이럴 때 나추당 찍어서도 먹고 진짜 잘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성분이 대박인 게 탄수화물 2.6g, 단백질 15g, 지방 1.6g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했을 때 84칼로리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막 밤에 뭔가 막 영화 본다던가 아니면 진짜 심심하고 그냥 막 입 심심하고 그 뭐 먹는 거 하고 싶은데 약간 너무 가벼운 음료 이런 거 먹기 싫고 그냥 뭔가 그래도 진짜 씹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면서 뭔가 이런 젓가락질 손짓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완전 강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요거 새우랑 바지락도 같이 해동할게요. 아! 아 구이 이렇게 떨어져. 안 돼 먹지 마 얘들아. 아니 지퍼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어쩔 수 없다. 많이 넣어야지.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캔 이런 거에 넣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 보여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건 버리고 그냥 얘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냥 여기 잘라갖고 여기 안에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부침개에 들어가면은 그냥 먹을 때는 씹는 맛이 조금 있으면 좋은데 부침개에 들어가면은 조금 질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게 잘게 썰어주세요. 이제 이 밀가루나 부침가루 이런 거를 많이 넣으면은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 과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원래라면 보통의 방법이라면 여기에 같이 넣고 막 버무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양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반죽을 해가지고 얇게 먼저 후라이팬에 깐 다음에 요거를 그냥 토핑을 얹어준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해물은 이렇게 준비해 두고 여기에 물 이 정도. 탄수화물을 줄인 파전. 사실 파전이라기보다 약간 스크램블에게 가깝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약간 조금 더 시장에서 파는 파전 느낌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란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넣으면 조금 더 그런 느낌으로 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먹고 저는 사실 두 레시피 다 잘 쓰거든요. 짱 맛있겠죠? 파전 느낌으로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다니까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조금만 더 계속 먹어야겠다. 양념 찍어서 예전에 약간 브이로그에서 단백질 면으로 만든 그 칼국수 레시피 기억나시나요? 비 오는 날에 이거랑 그거랑 먹으면 세상을 다 같이 기분일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꼭 해드셔보세요. 솔직히 이 파전 레시피도 대박인 것 같아요. 다 얼었다. 다 얼었어요. 와 뭐야 덜 얼었어. 아 이게 끝에 게다. 아 이게 냉동실의 위치에 왜 이래. 여기 네. 망했다. 더 꽝꽝 얼릴게요. 이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얼려갖고 이거 잘라서 이렇게 그냥 이 막대처럼 해서 막 먹었거든요. 잘 안 됐네요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내용은 해서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 너무 피곤해요. 이제 씻고 자려고 합니다. 씻고 또 이제 며칠 후에 촬영을 해야 돼서 촬영하는 것도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돼서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녕.